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20조 갈 차례죠? 20조. 57번. 만약 인간의 ABO 혈액형을 결정한 유전자가 X염색체에 존재하는 성연관 유전자라고 가정할 때,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정상 남성이 이런 뜻이겠죠. 일반적으로 남성이 가질 수 없는 혈액형은 뭐 볼 것도 없죠. 4번. 정상 남자는 성염색체 X와 Y를 갖죠. X염색체를 한 개 갖고 있으니까 그럼 그 X염색체상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 그냥 ABO라고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유전자 두 개 갖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AB형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만 갖는 경우 A형, B 갖는 경우 B형, O 갖는 경우 O형, AB형은 나올 수 없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상 남성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정상 남성이 아닌 경우에 AB형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X염색체 두 개, 그러니까 AB형이 되려면 유전자 A와 유전자 B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X염색체 두 개 갖고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A 있고 B 있고. 그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경우에는 물론 이 문제에 국한해서입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경우에 AB형 나올 수 있다. 그럼 이런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경우에 A형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A형. 당연히. 그러니까 AO를 갖게 되면 또는 AA를 갖게 되면 당연히 A형 될 수 있겠죠. 답 4번이었고요. 58번. 사람의 정록생명은 X연관 열성 형질로 유전되며 를 문제에서 안 가르쳐줘도 알고 있죠. ABO식 혈액형은 상염색체 연관 복드립 현상을 보인다. 이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장 없이 바로 문제해 줄 수 있죠. 정록생명인 어머니를 두고 있는 정상시각의 A형인 여성이 정록생명이며 O형인 남성과 결혼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그럼 가계도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정록생명인 여기서 정상유전자 생명과 관련해서 정록생명과 관련해서 정상유전자를 X라고 하고 물론 X는 염색체 기호이지만 염색체 기호를 빌려서 유전자 기호로 나타내고 있죠. 좀 더 크게 쓸게요. 그래서 X가 정상 유전자, X'이 정록 생명 유전자. 그런데 생명이 열성. 그래서 생명인 어머니를 둔, 생명인 어머니를 둔 정상인 여자, 보인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여성의 혈액형이 AB형. 이 여성이 AB형. 이렇게 쓸게요. 자, 이 여성이 정상 남자, 정상 시각. 정상 시각이라는 얘기는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XY. 그리고, 왜 잘못 봤어? 아, 정상 시각의 A형 여성이, 이러면 이제 시험 떨어지는 거야. 난독증이 있나 보다. 자, 정록 생명이며, 그러니까 X'Y. 정록 생명이며, O형인 남성과, 이제 이렇게 쓸게요. 결혼했을 때, 정록 생명이며 A형인 딸. 정록 생명이며, 정록 생명이며, 생명이라고 할게요. A형인 딸. 딸 놓치면 안 돼. 그러면, 정록생명은 X염색체상 유전자가 있고, ABO식 혈액형은 상염색체상 유전자가 있으니까, 따로따로 따지면 되겠죠.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진다는 얘기는 독립법칙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쉬운 것부터 상염색체 유전자가 있는 ABO식 혈액에서 A형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자, 그리고, 생명인 딸. 그럼 생명인 딸은 요 경우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곱해서 4분의 1. 됐죠? 맞죠? 미쳤다. 왜 2분의 1이지? 4분의 1이지. 이러면 떨어진다니까.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이 25%니까 그걸 다시 2로 나누면 12.5%. 답은 2번 되겠죠. 59번. 다음 그림은 어떤 유전병의 유전에 관한 가계도인데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친절하게 보인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인자라고 안 가르쳐줘도 문제 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보인자라는 얘기는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어떤 유전병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정상인 사람을 여기서 보인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형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계도에서 그 유전병 유전자는 성염색체상 있다, 상염색체상 있다를 알 수 있죠. 이미 보인자라는 말을 했는데 남자한테도 보인자가 있다. 그럼 남자한테도 보인자가 있다는 얘기는 상염색체상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X염색체상 유전자가 있다면 핵형이 정상인 경우에 X염색체상 유전자가 있다면 남성의 경우에는